어느새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바닷가에 앉아 가벼운 마음으로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기가 되었네요. 너무 가볍게만 소리를 듣지 마시고요. 가끔은 귀를 쫑긋 세우시고 먹기 힘든 명작을 맛있게 요리해주는 친절하고 재미있는 고품격 책방송 브룽엔즈를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몸에 좋은 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중이계 청개구리 다굴입니다. 오늘 책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롤리타입니다. 우선 우치노님이 저번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잠깐. 도리언 그레이 초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지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너무 수식어가 많아서 그거에 대한 꼼꼼하게 읽고 혼자 상상하고 그 배경을 구성해내느라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중세시대의 어떠한, 그러니까 중세시대? 그 시대에 그 작가가 얘기하려고 했던 시대에 어떠한 장신구, 어떠한 가구, 어떠한 그러한 트렌드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서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 다른 모임에서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는 가진 자만 느낄 수 있는 거라서 우리 같은 범인들이 느낄 수 없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평생 간직하고 싶은 얼굴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연예인같이 정말 막 그 사람 사람들이 자기 거울 보고서 아 이대로 정말 오래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하라는 것 자체가 주제넘은 짓이다. 이런 말이 나온 적도 있어서 공감이 좀 가긴 갔어요. 그리고 성형이 아니더라도 그냥 관리를 잘해서 유지하는 것도 결국 그 유지하기 위한 집착으로 볼 수 있잖아요. 칼 되는 거 아니더라도 그냥 운동하고 뭐 계속 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그걸 유지하고 싶나? 그걸 냅두면 안 되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키고 싶은 거니까 자기들은. 지키고 싶은 건 이해가 돼요. 여자들은 다 똑같지 않을까요? 그죠? 주름의 아름다움 이런 거. 아름다움의 포인트는 뭐 다를 수 있지만 전체라고는 저도 안 할게요. 대개 여자들은 그렇죠, 주름이 없을 때 아름다움을 느끼죠. 방송 듣고 나서 좀 더 거부감을 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네, 그냥 바로 했으면은 뭐야 했을 텐데. 스토리. 진호님 말대로 약간 묘사 같은 게 많아지고 이러면 그런 거 따라가다 보면 약간 본질적으로 하는 말들이 노출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방송 듣고 해서 그래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우선 이번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롤리타도 약간은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투표를 바탕으로 한 도서 선정이 이렇게 됐는데 전혀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게 거부감을 갖지 않고 작품을 보고 방송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재료 확인해서 우리 다굴님의 소개부터 배경적인 요소 이런 거 좀 들어보겠습니다.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는 20세기가 낳은 러시아 문화이면서 또한 미국 문화계 대표적인 작가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래요. 원래는 출생을 러시아에서 유복한 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1817년 그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망명을 하고 그 후에는 이제 미국으로 와서 생활을 하면서 미국 소설로 롤리타를 발표를 하게 됐어요. 파격적인 소재이기도 하고 그만큼 파격적인 소재이지만 영향력을 엄청 줬죠. 그 단어를 우리가 이 책을 안 읽어봤더라도 그 단어가 어떤 느낌인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유행어를 만들어냈다는 거에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로 이 단어가 되게 많이 사용된 것 같아요. 네, 최초로 놀리타라는 단어와 님피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사람이 만들어서 이렇게 책이 나오고 나서 컴플렉스, 롤리타 컴플렉스라고 해서 고영욱 씨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너무 나쁘게 태생이 그렇게 돼서. 사용되지 않으면 좋은데 초반에 만들어졌을 때는 나름 아
아름다운 언어였죠.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어떤 언어 자체의 아름다움은 있잖아요. 새로운 언어를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에 의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나보코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곤충학에 굉장히 능력이 뛰어났대요. 저기 조예도 깊고 연구도 많이 하고. 곤충 실험어요? 네, 진짜 이름 듣자마자 뭔가 곤충 같은. 곤충 중에서 어떤 곤충인 것 같아요? 나비 나비. 파브르가 생각나는. 파브르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거 뭐 나보코프 파브로. 곤충스러웠어요, 진짜 느낌. 맞나 봐요. 그래서 나비를 굉장히 좋아해서 나비 조예가 깊어가지고 국어에 관한 연구서적이나 논문 같은 것도 많이 발표를 했고. 원래 그걸로 많이 유명했고 나비랑 이 놀리타랑 굉장히 이미지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와 역시 사람의 피는 어떤 면에서? 그럼 놀리타가 하늘하늘하잖아요. 아, 약간 여자 청소녀의 그런 느낌이 나비 같고 뭔가 장수풍뎅이 같거나 하늘소 같진 않잖아요. 가볍고 뭔가 통통 튀고 뭔가 그런 것 같고 아름답고 날개로 팔랑거리고 새똥물이라고 하면 더 이상하잖아요. 연구가라 그랬으면. 아, 나름 롤리타 이런 막 리어 많이 들어가가지고. 버터플라이. 비슷하지 않나? 여기. 근데 우선 이 사람 되게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해설에 나와 한 말 중에 하도 맨 처음에 욕을 많이 먹으니까 처음에는 딱 나오자마자 포르노그라피라고 야한 우리가 하는 그런 포르노? 그런 소설이라고 아예 금지를 먹었을 정도로 좀 자극적이다. 이 소설이요? 상당히 읽어봐야겠는데요? 구체적인 묘사는 없는데 그런 소재 자체가 불량스럽다고 했다가 또 다음 재판에서는 또 다시 번복돼가지고 다시 인기가 많아지고 그래서 포르노그래피에서 세계 명작 그 왔다 갔다 한 그런 거라고 좀 말이 많더라고. 약간 되게 뻔뻔해. 아, 뻔뻔한 게 아니라 당당해. 약간 문학적 교수 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기는 책을 쓸 때 이런 교훈적인 픽션을 읽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냥 책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이 책을 그냥 끝내야지 생각밖에 없다. 교훈을 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 가는데 예, 그냥 도령글의 조상처럼 그런 아름다움 추구하고 예술을 추구하는 거지 뭐 어떤 사상? 뭐 저자의 그러니까 이게 야 너 아니냐 네가 이런 롤리타 컴플렉스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소아성애자 아니냐라는 욕도 많이 먹고 이러니까 괜히 막 저자에 관해 알기 위해서 소설을 읽는 것도 뭐 유치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대꾸해버리고 여기를 또 막 미국과 유럽의 싸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비평가들도 핫해도 그런 사회적인 걸 알려고 소설 읽는 건 유치한 일이다 이렇게 다 튕겨내고 하여튼 우리가 또 살짝 예술은 예술로 그냥 맥돌아 살짝 이런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 도령그레 추상에 뭔가 이어지는 유미주의 느낌이 훨씬 풍기기도 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해석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도 더 작가나 배경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막 설명하는 게 더 무의미한 것 같아요. 재료 손질 그래서 줄거리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줄거리도 그렇게 막 다이나믹하진 않죠. 하나가 빵 터져서 그렇지. 우선 기본적으로 이거는 약간 기록물 같은 험버트가 뭐 배심원에 비롯해 누구한테 자기의 기록을 이렇게 남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선 말투가 되게 웃겨요. 말투가 되게 웃기고 문체적으로도 이런 변태 같은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웃으면서 봐도 되나라고 할 정도로 많이 웃긴 장면이 있고 위트를 많이 치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말로 하면 드립 많이 치고 약간 자뻑기질도 있고 여기 이 책에서의 과로가 되게 많이 쓰이는데 이 과로가 하여튼 되게 잘 그렇게 소설 글 쓸 때 과로를 많이 쓰지 않는데 문체적으로 활용한 느낌? 진짜 많네요. 예, 그래서 그걸 예, 롤리타 치면 롤리타의 과로 이렇게 나와요. 문체적 방법으로 이거랑 뭐 몇 개 다른 소설의 따옴표 이런 식으로 몇 개 방법적인 걸로 나오는데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도 많이 문체적인 면에서 포인트를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살인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감옥에서 이제 글을 쓰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선 시간 이 작가가 감옥에서 글을 썼다고요? 이 험버트란 주인공이 롤리타에 대해서 쓴 글을 그냥 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험버트의 시각이지. 그 남자 주인공의 시각이지. 그래서 막 우리
모임할 때도 이거는 그냥 너무 남자 입장에서 쓴 남자 중심에 너무 아름답게 묘사해서 기분이 오히려 나쁘다. 수확한 건 다 가리고 너무 아름답게 하는 묘사에서 여자의 기록물도 듣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남자 시각이 좀 많이 담겨 있긴 해요. 근데 걔도 약간 사연이 있어.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은 항상 사연 찾잖아요. 사연 찾는데 이 남자도 뭐 어렸을 때좀잘 사는 집에 프랑스 파리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여자랑 사랑에 빠져요. 12살, 13살쯤에. 근데 애너벨이랑 여자랑 사랑에 빠지는데 뭐 집안의 반대로 사랑 좀 이루지 못하고 또 그 여자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죽어요. 애너벨이란 여자가. 그 여자가 12살이야, 죽은 게. 그때부터 걔는 그 12살 또래의 여자를 보면 뭔가 흥분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뭐 9살에서 14살 정도 로망을 갖고 자기가 님펫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불러요, 막. 님펫.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어리고 말괄량이한테 입장에서 보면은 오, 나의 님펫 이러면서 슬쩍 한번 스치고 뭐 이런 거. 바로 거부감이. 약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유 귀여운 것 이런 느낌 막 그런 거 있어요. 나름의 기준이 되게 명확해. 이 나이 또래에다가 어느 정도 말괄량 인기가 있어야 되고 너무 착하면 안 돼. 통통 튀어야 돼 막.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 우연히 어느 하숙집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근데 그 하숙집 딸이 돌로레즈 헤이즈란 여잔데 12살이고 너무 자기의 그 님펫의 이상형인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 꽂혔어. 그래서 롤리타라고 부르면서 이제 하숙하면서 이제 자기의 본심을 숨기고 그냥 아저씨인 척. 이제 그냥 바라만 보면서 막 즐기고. 그런 식으로 하지. 그러면서 혼자 일기 쓰면서 막 아, 오늘 나의 로가 나의 눈을 마주쳤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때까지 되게 소심한 남자예요. 나름 되게 숨겨. 적극적으로 막 드러나지도 않고. 뭐 문학 전공한 그런 문학 연구가 이쪽으로 해서 딱 봤을 때 얼굴도 잘생기고 한번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긴 했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자기도 그걸 좀 이런 롤리타 컴플렉스를 숨기려고 나이든 여자랑도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러면서 조용히 되게 살아와요. 살아오는데 하숙집 주인이 이 남자한테 반해요. 롤리타의 엄마. 엄마한테 반해서 엄마가 나랑 살던가 나가던가 그런 느낌으로 편지 하나 써. 너무 역시 사랑하니까 나가라 이러는데 나가면 롤리타 못 보니까 이제 고민하다가 그냥 결혼을 하기로 해요. 롤리타를 가까이서 아버지로서 만질 보려고. 그러니까 의붓 아버지가 돼가지고라서도 되고서도 하여튼 옆에 두고 싶은 거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두고 싶어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막 속으로 생각을 해. 아 롤리타 엄마를 죽여야 되는데 그래야 롤리타 독차지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롤리타 엄마가 롤리타 약간 딱 그때 롤리타 엄마한테 걸려요. 얘 일기를. 그래서 막 반테가 딱 걸리지. 너내 딸한테 뭐하냐 이런 식으로. 근데 또 하늘의 뜻인가 그 여자가 또 사고로 죽어요. 그래서 또 의붓 아버지랑 롤리타랑 혼자 남아가지고 얘는 정말 하늘의 뜻이다 축복이다 이러고 롤리타를 둘이 데리고 이제 보호자 신분으로 여행을 다닙니다. 전국을 돌아요. 전국에 모텔이랑 모텔 다 다니 미국에 있는. 땅이 넓은 게참 다행이야. 그냥 차 타고서 그냥 그렇게 여행을 합니다. 맨 처음엔 조심조심하긴 하는데 롤리타도 약간 까졌어. 발랑 까져가지고 남자는 되게 나름 조심하고 막 수면제 먹이고 혼자 소심하게 한번 이렇게 팔이 나서 한번 스치고 이런 식으로 만족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유혹 아닌 유혹을 여자가 하고 예 유혹이라고 하긴 그런데 얘는 순수한 어린애니까 그냥 호기심? 성인 남자에 대한 호기심이 어떻게 보면 친오빠도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모든 하여튼 게 뭐. 그게 꼬여가지고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시작이야? 해버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연인처럼 돼버리고 관계가 약간 추잡해지지. 그 전까지는 그냥 아까 바람만 보고 상상만 했다면 이제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서 멀리 다니는데 롤리타가 결국 험버트를 피해 도망갑니다. 그 전에 이것저것 사연이 있는데 결국 험버트를 피해서 도망가고 험버트는 열심히 찾아요. 열심히 찾는데 그못 찾아요. 못 찾고 그 사이에 그냥 포기하고 뭐 다른 여자도 잠깐 만나고 이러는데 머릿속에는 롤리타 생각이 항상 있지. 그러다가 우연히 롤리타한테 편지가 와요. 돈이 없다고. 역시.
되게 말괄량이 같은 거지. 그러니까 정말 막 끔찍하게 생각하고 이러면 생각할 것 같은데 이제 나 뭐 애도 갖고 결혼도 하고 애도 갖고 있고 이런데 돈 좀 달라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내고 아, 놀이터는 따로 또 이제 도망쳐 나와서 자신의 네. 인생을 또 산 거예요. 예. 연락 안 하고 자 그러니까 각자 잘 살고 있었어. 컴바트도 약간 놀이터는 여자 하나 만나서 같이 있고 놀이터도 이제 뭐 결혼해서 애도 있고 근데 하여튼 돈 달라고 연락이 와서 컴버튼 나름에게 정착같이 다른 여자랑 살고 있었는데 롤리타 연락을 받고서 바로 달려갑니다. 권총을 들고 권총을 왜 들고 가요? 롤리타를 뺏어간 사람을 죽이려고 나만의 롤리타는 그러니까 처음에 잘 살고 있으면 그냥 사실 롤리타 연령이 벗어났으니까 이제 나이 좀 시간 지나 벗어나고 이러니까 애도 있고 이렇다면 사실 버릴만도 한데 그렇지 않고 그래도 저긴 찾아갑니다. 롤리타한테 만나자마자 물어봐요. 막 어떻게 너 누가 널 데리고 간 거냐 이런 식으로 롤리타가 가고 싶었던 건데 약간 외면하는 거지. 누가 널 데려갔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물어보고 이제 우선 전 재산을 다 줘요.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롤리타한테 다 주고 자기는 그 남자를 찾아서 결국 죽이고 말아요. 총으로 쏴서. 그것도 되게 웃기게 죽여요. 하여튼 웃기게 죽이는데 죽여서 이제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간 상태에서 이제 이 기록을 남긴 거지. 근데 기록을 남기면서도 되게 나름 마지막에 되게 짠하게 반성 아닌 반성을 하는 거지. 사실 롤리타가 나를 쓰레기같이 보는 그런 눈빛을 느낄 때마다 자기는 너무 괴로웠고 그런데도 너무 롤리타를 놓기 싫어가지고 또 그걸 외면하고 계속 데리고 있었고 하면서 롤리타에 대한 기록이니까 이제 롤리타가 에나타 죽거든요. 에나타 죽는데 롤리타가 이제 뭐 없을 때,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1년 뒤에 이걸 기록을 뭐 공개해달라 이런 식으로 나름 짠한 이야기를 남기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구체적인 묘사가 뭐 나오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묘사가 나오지 않아서 너무 그런 표지나 이런 명성을 갖고서 본 사람이 실망하기도 한다고. 말장난만 나오거든, 계속 말장난만 나오고 사실 그냥 생각 없이 보다 보면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몰라요. 언제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슥 지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딱 소재에 대한 자극성을 벗어나면 또 험버트 험버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지극히 60억 인구 중에 그 정도의 사람은 있을 수 있다. 비현실적인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정도의 자기 개인의 취향? 그리고 좋게 말하면은 열렬히 사랑을 할 줄 아는 남자. 그 약간 30대 후반에서 40대 이 사이에 10대 초반의 여자를 이제 좋아하는 거면 30세 차인데 나이 먹어서로 따지면 30세 차이 더 많이 나는 커플도 사실 있긴 있잖아요. 뭐 회장과 뭐 교수나 제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니까 더 약간 자극적으로 느껴지긴 하죠. 그렇긴 하는데 한 인간 또는 한 남자로 봤을 때 사랑을 모른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사랑을 알면서 여자랑 사랑을 하는데 어떤 기쁨과 슬픔과 역경과 이런 걸 다 겪을 줄 아는 남자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소아성애자란 말 자체가 좀 뭔가 병 같은 느낌이 들게끔 해서 그렇지. 그냥 어린애 좋아하는 노인은 아니다. 중년이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약간 중년의 신사. 중년의 신사. 중년의 신사. 자꾸 그냥 미워하시네요, 두 분. 중년의. 미안 아닌데 여기가 이게 완전 험버트 시각으로 쓰여진 거라서 읽다 보고 마지막에 보면 되게 짠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 근데 이제 개인의 생각인 거죠. 근데 개인의 취향, 개인의 어떤 자기의 스스로의 주대를 두고 판단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발 패티시가 더 비정상인 것 같고 소아성애자는 그나마 발 패티지보단 정상인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자문위원 중에 한 주부가 있어요. 제 친한 주부가 있는데 주부가 영화를 봤는데 토 나오는 줄 알았다는 거야.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소재 자체가 너무 토 나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예술 이런 걸 떠나서 우선 자기가 우선 애도 있고 이러니까 상상 자체가 소름이 돋는 거지. 이 많은 남자들이 다 죄의 약간 죄인처럼 느껴지고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라 했더니 절대 안 읽어보겠다고 그래서
완전 극 바질이거든. 극 바질, 극 도덕주의자. 그분은 나랑 딱 비슷하다. 그분 하여튼 극 도덕주의자라서 극 도덕주의자이기 때문에 이거 완전 욕하면서 하긴 하는데, 저번에 그 진짜 모임할 때도 이런 병원에서 어르신들이나 같이 있고 이런 분들은 은교를 봐도 그래도 그게 아름답게만 느껴지지가 않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식으로 있죠. 그 은교의 그 할아버지가 고등학생 좋아하는 거랑 이 40대 중년이 중학생 좋아하는 거, 그 미성년에 좋아한다는 그런 포인트에서 넘보지 않아야 될 걸 넘보는 느낌 같은 게 좀 있고, 지책이다 느낌 들고 이런 거. 청소년을, 미성년은 사실 건드리지 말라고 법으로 지정해 놓은 거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있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조심한다 이런 거고, 여자 입장에서는 피해의식이 느끼는 입장이니까. 국가에서 정해져 있나요? 그래도 사회적인 제약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롤리타가 어느 정도 동의를 했냐,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롤리타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말한 대로 험버트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봐야 되긴 하지만, 이거는 제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자는 게 아니니까, 이 글에 나와 있는 놀리타를 보자면 전 놀리타도 충분히 자기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험버트를 이용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리타가 사랑인지 아닌지까지는 글에서는 확인을 잘 못하겠어요. 그런 느낌은 못 받겠지만 분명히 놀리타도 감정이 있어서 대한 거지, 뭐 일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어른의 어떤 소나기에 놀아났다거나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충분히 자기 주체를 가질 만한 생각이, 가치관이 선선이 된 것 같고, 인간으로서 또 충분히 아름답게 묘사가 된 점을 봤을 때 굉장히 예쁘고 활발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소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는 되게 험버트가 묘사를 아름답게 하니까 그렇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롤리타가 또 쫓아가는 사람이 퀼티? 그 사람도 그 사람도 또 이제 아저씨 뻘, 뭐 할아버지 뻘 이러고, 그 전에 친구랑 얘기하는 거에서도 자기 또래 애들보다 그런 아저씨한테 약간 꽂히는 것 같기도 하고. 반대? 반대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아빠가 우선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더 그런 아빠의 부재의식을 느껴서 그런지 더 그런 어른한테 꽂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선 약간 안타까운 게 험버트가 막 얘를 가두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름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스스로가 찔리니까 나가서 이런 집안 얘기 할까봐. 이한테도 협박하고, 너 우리 얘기하면은 뭐 나도 문제지만 너도 보육원 가서 뭐 아무것도 못하고 협박을 실컷 하고 딴 사람들한테 말해서 그리고 롤리타 뺏길까봐 막 나가서 놀지 못하게 하고 약간 집착하는 면이 있어서, 집착 당하는 것 좀 안 되기도 했죠. 이런 연상남과 어린 여자의 포맷이 문학에 다소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낯설기만한 소재는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스테판 츠바이크의 낯선 여인의 편지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 여인이 편지를 써요. 죽기 직전에 이런 편지를 유서로서 남겨놓고, 내가 죽으면 이 편지를 내가 사랑했던 그 아저씨에게 넣어달라라는. 아저씨? 네, 그렇게 해서 독백으로 쓰는 편지인데, 처음에 자기 옆집으로 나이가 많은 아저씨가 이사를 와요. 근데 그걸 보고 반한 거야, 그 순간부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몰래 따라다니고, 나랑 눈만 맞춰주면 나 얼굴이 빨개질 거야 이러는데, 그 옆집 남자, 중년의 아저씨는 아닌데, 하여튼 그 아저씨는 그때 여자 관계가 되게 안 좋았어요. 이 여자 저 여자만 만나고 다녔어. 그래서 이제 이 중학생이 조금 했던 여자가 커서 성인이 되면서 우연히 이 남자랑 잠자리를 가게 된 거야. 잠자리를 가져가지고, 너 자기는 너무 행복한데 원나잇이었기 때문에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완전 잊어버려. 그리고 몇 년 뒤에 또 이 남자랑 잠자리를 가졌는데 과거에 그 여자인 걸 아예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를 받음에도 그 여전히 그 남자가 너무 좋은 거지. 약간 여기서 험버트랑 비슷해. 롤리타가 차가운 경멸의 눈빛을 보내더라도 그 부분조차도 사랑을 하니까 그걸 넘기는 것처럼, 이 낯선 여인의 편지에 나온 여자 주인공도 그래. 그런데 한번 잤는데 진짜 애가 생긴 거야. 그래서 임신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혼자 키워. 혼자 키우고 나서 나중에도 돈이 없어가지고 이 여자가 여기저기 몸을 팔면서 아들을 기르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또 그 과거에 얘의 친아빠를 또 만난 거야. 근데 결국에는 하룻밤에 어떤 돈을 받는 상대로만 하고 끝이 나.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살다가
아들이 죽고 자기도 마음의 병을 시름시름 앓다가 마지막에 편지를 쓰고 이제 그 사람이 나였고 그 어렸을 때 걔가 나였고 이 아들은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딱 쓰고 죽어. 거기까지 소설이 나오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사랑 거기서는 읽었을 때 되게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여자의 어떤 지구수순한 연하의 연상 남에 대한 사랑 이렇게 느꼈는데 울리타에서는 의외로 여성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홈버트의 비난이 더 많았던 것 같았어요. 그때 모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롤리타가 그런 식으로 편지를 썼다면 또 아름답게 끝나지 않았을까? 맞아요. 롤리타가 또 사실 정말 끔찍하게 생각했으면 마지막에 아무리 돈이 떨어지고 이래도 성격 차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도 험버트도 굉장히 약간 너무 나쁜 놈 같지 않은 소심한 남자라고 자기가 자기 변화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얘기해 줄게요. 배심원이신 심사숙녀 여러분, 어린아이와의 성관계가 아니고 그저 가슴이 뛰고 달콤한 신음이 나오는 정도의 육체적 접촉밖에 못한 남자는 무해하고 무력하고 수동적이고 수줍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롯한 자기 무리들이 있는 거죠. 자기만 딱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옹호하는 거죠. 그들은 그저 공동체 내에서 실제로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그저 이탈에 불과한 것, 그저 조금 뜨겁고 축축하고 은밀한 탈선을 경찰이나 사회가 호된 질책을 하지 않고 추구할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더 바랄 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되게 나름 이거면 되게 몽환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거든. 그럴 수도 있어 이랬다가도 막상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나를 그런 눈으로 본다. 뭐 나를 그냥 부딪힌 건데 이 사람이 그런 의도로 갖고 일부러 비빈 거다라고 생각하면 또 확 달라지죠. 이번에도 오늘 점심에 밥 먹는데도 뉴스에서 막 군대 중령분이 성추행했다 이런 거 나오고 이래서 이게 이렇게 딱 보면 그렇다가 또 그렇게 보면은 슴뜩슴뜩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 우선 롤리타는 마지막에 편지 한 것까지 봐서는 그렇게 끔찍하게 싫어한 것 같지도 않고 여기 해설 보면 또 롤리타가 실체가 없는 인물이다. 왜냐면 험버트가 너무 이상하게 시켜놨다. 험버트가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이상하게 해놓고 사실 이름도 돌로레즈 헤이즈인데 자기가 막 롤리타 뭐라고 막 새로운 단어를 해서 해놓은 게 자기만의 이상을 가진 거다. 사실 그 나이로 따지면 딱 림펫의 나이 적정 기준에 유통기한이라고 따지면 딱 그거 벗어났는데도 한 거 보면 험버트도 이게 처음에는 그냥 자기의 성적 취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그걸 뛰어넘는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막 정말 재산도 다 줘버리고 품도 가지고 나서 죽일 정도? 그러니까 뭔가 딱 단정적으로 뭔가 누굴 욕하거나 누굴 편들 수 없는 그런 느낌? 소재만 보면 당연히 죽일 놈이지만 여기 이 책이 빠져서 읽다 보면 이입해서 보면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해설에서도 이 책 갖고 우리가 도덕적 토론을 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다. 성과학이라는 이중적 도덕론은 더 이상 이 작품에는 적용하지 말라. 그런 얘기 나왔거든요. 하여튼 굉장히 소심하면서도 유머러스하면서도 잘생긴 중년 남자와 말갈량이 소녀의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사한테는 이끌어가는 힘이 뭔가 되게 신기해요. 이 말투, 장난스럽게 툭툭 던지는 말투, 너무 무겁지 않고. 그래서 재료 손질은 우선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유명한 첫 문장이 있으니까 첫 문장 딱 하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우선 롤리타, 내 삶의 빛, 내 몸의 불이여, 나의 죄, 나의 영혼이여, 롤리타. 끝이 입천장을 따라 세 걸음 걷다가 세 걸음째 앞니를 가볍게 건드린다. 롤리타. 세 걸음 해봤나요? 네. 근데 뭔가 야한 것 같아요. 거기 나의 죄라고 있는 게 처음에는 그냥 이것도 갖다 붙인 것 같은데 다 읽고 나면 나의 죄라는 말이 되게 공감이 가요. 막 사랑하면서도 얘가 날 싫어하는 거 알고 이게 좀 다른 사람한테 들키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의 또 죄도 포함되고 이게 이제 문학사 문학
동네 말고 어떤 걸 읽어보실까요? 그러면 그래도 세계문학의 양대 산맥인 미눔사 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번역마다 다르고 롤리타는 사실 영어를 잘하시면 그걸 읽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새로 조합해서 만든 말도 많고 언어 유희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우선 우리 원서를 읽을 수 없는 우리는 번역이 다른 두 책을 갖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눔사에서는 제가 진짜 방송할 때마다 무슨 알파고냐고 어경이 하나도 없다고 이랬는데 나름 로맨틱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롤리타, 내 삶의 빛이여, 내 생명의 불꽃, 나의 죄, 나의 영혼, 롤리타. 세 번 입천장에서 이빨을 톡톡 치며 세 단계의 여행을 하는 혀끝, 롤리타. 장수 괜찮아요? 이렇게... 많이 놀랬죠?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로봇 난도 사실 포기하긴 했었는데 간격을 좀 두 눈으로 바꿨어. 어차피 나로 호흡을 그러니까 위아래는 어차피 안 되더라고. 위아래는 아무래도 힘준다고 힘주는 게 아니고 낮춘다고 낮추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 그러면 그 멈추는 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유명한 첫 문장이니까 이 첫 문장만 가지고 가도 문학을 읽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라면 또 보겠어요. 문학동네. 저도 문학동네요. 믿음사는 더 직역을 한 느낌이고 문학동네는 좀 우리말로 역자가 좀 풀어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더 익숙하게 더 들리는 것 같아요. 세 걸음을 걷는다는 느낌이 좋죠. 네, 자연스럽게. 근데 이거 좋아하는 사람 있고 이렇게 포장해서 한 거 좋아하는 사람 있고 뭐 취향이 다르긴 하는데 이 첫 문장만 가지고 가도 많이 얻는 문학인 것 같아요.